안녕하세요. 제16회 서울 건축문화재 총감독을 맡게 된 폴리머 건축사무소의 소장 김호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올해로 벌써 서울시 건축상이 제42회를 맡게 되었는데요. 글쎄요, 지난 한 10년 동안 제가 매년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신기하게 올해 제가 총감독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좀 아쉬웠던 점을 이 과정에 좀 담아보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. 우리가 보통 신청을 하고 2차에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또 직접 확인을 했었어야 됐잖아요. 그래서 되신 분들이야 굉장히 좋았겠지만 저처럼 계속 안 됐던 사람들은 항상 좀 마음에 상처가 있었거든요. 올해는 그 심사 과정이 하나의 과정을 더 담으려고 하는데요. 후보작이 되시면 시민 공개 발표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에서 방영도 하고요. 심사위원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의견도 듣지만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,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야기를, 우리가 설계했던 과정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게 올해 서울시 건축상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, 또 우리 건축이 우리들끼리만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시민과 서울 시민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고요. 이게 디딤돌이 돼서 내년 내후년에는 좀 더 서울시 건축상이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건축가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기대해 주세요. 꼭 흥미롭고 재미있는 건축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 건축 문화 포털 누리집에 있다고 하니까요.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